주제는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인데요. 모두 이제 AI, 뭐 생성형 AI, 챗GPT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 신기하고 재밌긴 한데 이걸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지? 뭐 학생들은 뭐 그걸로 숙제도 하고 막 해오는데 우리가 한국어 교사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지 이게 아마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이나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교과목들에서도 일선 그 공교육에서도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책도 나오고 있고 또 연구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분야입니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오신 학우님들은 지금 이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요즘에 나오는 최신 기술이니까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또뭐 에듀테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학습자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모두 MZ세대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처음에 이제 한국어 강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만나는 학생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결혼을 20살에 했다면 막 진짜 내 자식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 여성들도 어느새 MZ세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나게 될 학습자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만나게 될 학습자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학습자들을 가르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여기 계신 이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미래교육학자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고 마크 프린스키라는 분이고요. 2001년에 처음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뭐 디지털 유목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서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대, 그것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고, 그리고 각종 디지털 기기를 우리가 마치 원어민이 어떤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다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는 것처럼 그 디지털 기기를 딱 보면 그 요즘 아이들은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보면 감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여러 가지 기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노트북, 컴퓨터 있고, 또 태블릿 PC 또 있고, 뭐 옆에 뭐또 다른 각종 기계들을 막 여러 개를 다 놔두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하는 거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능숙한 세대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반응을 기다리지 않죠. 굉장히 신속하고 즉각적인 반응. 그래서 아마 뭐 쓰기 피드백 같은 것도 요즘 아이들은 막한 일주일 지나면은 뭐너 이렇게 늦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이걸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 온라인 자체가 내가 사람을 사귀는 공간 그냥 못 만나서 연락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냥 이게 하나의 세계가 되어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마크 프린스키 박사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이게 이제 원어 제목은 여기 글씨가 작은데요. Teaching Digital Natives라고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보면 제가 이걸 여러 번 이제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학생들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의 교육을 원하고요. 정규 교육에 내가 학교까지 와서 이걸 배우는데, 나는 이 시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뭘할수 있는 것보다는 저 즉각적으로 내가 이 여기서 배우는 거 효과가 있다. 이게 더 좋다라는 걸 바로바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도 익숙해져 온이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학습자들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을 해주었을 때 흥미를 느끼고 또 재미있어 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제 교사 역할과 학생의 역할, 변화된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한국어 문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거는 이 학생들은 한 1, 2분이면 검색 1, 2분도 걸리지 않을 수 있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금방금방 그런 지식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지식을 물론 우리가 이제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한국어 교육학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다 얘기해주고 그냥 너 옛날에 흔히 말하는 주입식 그런 것은 이제 이 학생들에게는 흥미를 끌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도 요즘 학생들은 교사가 얘기를 해줄 때뭐 종이책 말고 그냥 이북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뭐 굳이 다 쓰지 않고 그냥 뭐 필요하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바로바로 뭐 궁금한 게 생기면 그 자리에 수업 시간에서 막 찾아보죠. 검색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적극적으로 수업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고 탐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사가 던지는 이 질문, 이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찾아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는 어떤 수업의 안내자, 수업의 디자이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거고, 이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은지 이것이 최신 기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면 이 주제를 이걸 사용해서 한번 탐구해봐. 그러면 학생은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학생에게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학생에게 기술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 교사와 학생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파트너로서 이걸 같이 서로 배워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학생은 이런 도구는 다룰 수 있지만 이 어떤 양질의 정보를 얻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통제돼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교사에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사는 학생들의 결과물을 이제 평가해 줄수 있고 학생은 내가 이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를 교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냥 지식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그거 외워서 시험을 보고 이런 시대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교육에서 기술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듀테크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육과 기술을 접목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이제 뭐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러닝, 스마트 러닝, 뭐 마이크로 러닝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자. 뭐 컴퓨터 한번 사용해 보자. 스마트폰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교육 방식에 굉장히 초점을 뒀다면 이 에듀테크라는 개념은 이걸 사용을 해서 나오는 어떤 교육의 효과, 이게 그냥 이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좋은 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발 나아간 개념으로 에듀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듀테크를 사용했을 때는 교육 대상, 즉, 이런 학습자들이 이 학습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새로운 학습 방식은 어땠는지 같은 것을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할수 있고, 그래서 이 학습자 한명한 명의 어떤 개별화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교사의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서 우리 교사가 좋은 것은 내가 좀 경험이 없고 처음에 숙련되지 못한 처음에 이제 여기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근데 이때 내가 기술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교육자료 제작이나 아니면 수업 진행에 있어서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숙련된 교사와의 어떤 차이를 조금 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이나 피드백 같은 이런 단순 업무들을 AI가 많이 가져가서 해주면 그 사이에 교사들은 그럼 나는 이 교수법을 좀더 생각해 본다든지 학생들의 한명한명이 학생은 뭐가 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보충을 해줄까? 이런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이 이 결과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항상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장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도 개별화라는 말을 했지만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 특히 이 AI를 활용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개별학습, 반복학습은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퀴즐렛이라는 어휘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걸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쉽게 사용을 어떤 한 언어권의 학생이고 이 교사도 그 언어를 안다면 뭐 그냥 단어 적고 번역 적고 뭐 이렇게 뭐 낚시해서 피싱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항상 한 나라의 학생들만 있진 않고 영어로 써도 저는 영어를 잘 몰라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번역이 다안 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낚시를 하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낚시를 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스케이트를 하면 이제 타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낱말 카드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이걸 막 외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 결석을 했거나 아니면 아직 지난 시간 배우긴 했는데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막 외우는데 나는 이거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같은 시간에 같이 이 링크만 하나 딱 던져주면 테스트로 들어가서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걸막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카드 맞추기도 게임이고요. 이 클래식 라이브는 이 단체 게임이에요. 반 전체가 하는 게임이고 뭐 여기 블라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다 새로운 유형의 연습인데요. 예를 들어 카드 맞추기를 보시면 뭐 피아노하고 그런 맞추는 거 치다를 누르면 이두 카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카드를 막 클리어하는 게임이고 이 위에 초가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막 경쟁을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어요. 이건 이제 더 잘하는 학생들. 그러면 이제 또막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는 게임 같은 아까 블래스트 게임 이런 거 두 명에서 네명 정도로 이제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너무 심심해하면 여기 친구들하고 지금 게임 해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이 게임이나 이런 정도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창이 뜨거든요. 나는 이거 잘 모른다. 조금 안다. 거의 다 안다. 이러면은 이제 이 난이도가 다른 문제들이 막 생성이 됩니다. 교사는 제일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 이거 하나만 입력을 하면 이 AI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많은 것들이 뿅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그날 수업에서 배운 단어를 그날 다 외우고 가기도 할수 있고 지난 시간에 단어 복습을 옛날처럼 뭐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이건 뭐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할때 사실은 다 아는 학생들은 너무 지겹고 지난 시간 결석한 학생들은 처음 보는 단어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런 학습자들의 개별 차이를 다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원하는 대로 반복해서 할수 있고, 왜냐하면 이 링크를 어디 학교 그 학급 게시판 같은 데 올려놓으면, 아니면 이제 요즘에 단체 뭐 카카오톡방 이런 거 만들어 놓아서 링크를 올려놓으면, 이 학생들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학습과 개별화 학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이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얘기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이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이 항상 그 매년 이 사이클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신 기술에서 가장 요즘에 뜨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최신 기술을 발표를 하고요. 지금 2024년은 이 사이클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2023년 걸 보시면 여기 생성형 AI가 거의 정점에 달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말고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AI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AI라는 글이 막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피부로만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교육계, 그리고 각종 산업계에서 이 생성형 AI, 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고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인간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처럼 이제 계속 또 매일매일 매일 AI는 엄청난 데이터를 사람들이 검색할 때마다 다 공부하면서 점점 엄청 빠른 속도로 똑똑해지죠. 맨날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인간처럼 어떤 추론이나 판단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수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술들은 챗봇, 다 아시는 챗봇, 이거 음성 챗봇도 있고,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그냥 타이핑 쳐서 하는 챗봇도 있고,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 음성 합성 기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그 학우님들 다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핸드폰에서 이렇게 뭐 카톡이나 아니면 검색어 같은 거할때 아니면 내비게이션 찾을 때 마이크 표시 누르고 그냥 말하는 거 그게 바로 STT 음성 인식 기술이고요.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은 우리 뭐 AI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글자를 딱 주면 AI가 읽어주는 거죠.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제 그냥 인공지능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인데요. 이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을 생성합니다. 자, 프롬프트는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검색하는 거, 뭐뭐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명령하는 거, 질문하는 거,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텍스트도, 그러니까 글씨로 뭐 글도 써주고, 뭐 어떤 데서는 영상도 보여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고, 예전에 이제 최신 기술들이 있는 기술을 그냥 분석만 했다면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가 생긴 것이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챗GPT, 이건 오픈 AI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요.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도 클로바엑스를 개발했고,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바드에서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이제 제미니 아니면 뭐 제미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런 생성형 AI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이 스타트업 기업인데 위튼 테크놀로지스라는 이 기업에서 이 위튼이라는 쓰기에 특화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것도 한국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몇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디지털 네이티브고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이거 AI가 막다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막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제 언어 교사들이 가장 먼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과 감정을 나누는 거. 학생들은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고 또뭐 긴장을 해서 뭔가 대답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복잡한 규모와 출처를 활용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걸 종합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기계들이 해야 할 작업, 그리고 기계에 제공할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제한된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고 뭐 어떤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생성형 AI라는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
한국어 교사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또 추상적인 가치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미래의 교사 역량을 가지고자 할 때,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이제 모형의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어떤 생성형 AI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할 때도 검색어를 잘 넣어야 원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생성형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시작 질문, 목표 질문, 추가 질문, 심사 평가 질문, 뭐 확산적 사고 이렇게 해서 이 스타일스라는 어떤 수업 모형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좀볼수 있는데요. 보시면 시작 질문을 할때 먼저 학생이 학습 주제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어떤 우리가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고 이걸 생성형 AI 챗GPT에서 한번 찾아봐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제에 해당하는 어떤 사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라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수업 주제, 이 질문에 대한 키워드가 뭔지를 알려주고 한마디로 학생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너희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 질문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생성형 AI를 동시에 막 검색을 해보고 또한 곳에서도 여러 번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생성형 AI 답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될건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생성형 AI가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능청스럽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절대 모른다고는 잘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를 반드시 한번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에게 이걸 사용하게 할 때도 또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사용할 때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성형 AI의 답변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것 아니면 종합한 어떤 결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도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예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 모델은 생성형 AI의 특징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도 그리고 학습자들한테 너희들 챗GPT 열어서 이거 한번 해봐 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지루하실 것도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진짜 계속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대다수의 것들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해본 것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이제 발음 연습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성 인식 기술, 그래서 STT라고 부르죠. Speech to Text, 말을 하면 글자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뭐 수많은 이 STT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어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노트가 굉장히 이제 한국어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바 노트를 많이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하고 같이 이제 제가 수업에서 사용을 해봤던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박스라는 겁니다. 구글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이거 혼자서 아까 해본 건데, 여기 도구라는 것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도구에 들어가시면 음성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표시가 있고 도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장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발음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식당을 맡은이라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이 이걸 열어서 발음을 연습하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해보면 내 발음이 아무리 해도 글씨가, 내가 생각하는 글씨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발음을 이 학생은 잘 못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교사라기보다 학생들한테 너는 이걸 읽고 발음 연습을 좀 해와. 특히 초급 학생들. 이렇게 할때 굉장히 유용하고 또 고급 학습자들도 뭐 발표나 토론 같은 거할때긴 이제 토론문 발표문 같은 거 썼을 때도 발음이 잘 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제 고급이 되면 발음을 알려주지 않는데 발음 때문에 내 청중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해보게 할수 있고 그럼 이두 개를 합쳐서 제가 수업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먼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구글 덕스에서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연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데요. 이번에는 이 발음의 교정 같은 거, 그 STT 어떤 텍스트를 주고 이 발음을 한번 연습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 없는 막 단어를 말해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운 규칙들이 들어간 사실 이만큼만 있는 건 아니고 꽤긴 이제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여러 음운 규칙을 다 넣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게 못 잊을 이런 건 정말 외국 학생들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또 실험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20명한테 뭐 남녀 다양하게 연령대 다양하게 뭐 그리고 지방 출신, 서울 출신 이렇게 다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다못 잊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99% 이상의 정확성을 보이면서 정확하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녹음한 걸딱그 기계에 넣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외국 학생들이 읽은 거는 이제 이 텍스트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교사가 딱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발음 교정, 일단 이걸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과제로 연습 다한걸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해 보고 나서 개별적으로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녹음 파일을 내면 이제 교사가 이제 클로바 노트,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클로바 노트를 사용해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가 이 발음까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신경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진도도 나가야 되고, 이것까지 지금 발음까지 교정해주기가 힘든데, 여기가 이제 클로바 노트 화면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클로바 노트 들어가시면, 여기 즉석에서 그냥 녹음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로는 파일을 받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셔서, 그냥 이제 녹음 파일, 여기 파일 첨부를 하나 그냥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한 명한테 아까 조금 전에 그 텍스트를 읽어보게 한게 있는데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제가 방금 업로드를 했잖아요. 몇 마디 하는 사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틀린 부분들이 막 있죠. 그럼 이 학생은 이 부분의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피드백을 그러면 또 학생들한테 어떻게 주나요? 뭐 프린트를 하나요?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공유 표시죠. 이거 그냥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링크가 있고 복사해서 그냥 링크만 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여기 들어가면 이 텍스트를 볼수 있어요. 그 틀리게 나온 거를.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원래 읽었던 건 이게 아닌데, 이 부분 내가 발음을 못하는구나. 발견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히려 초급보다 고급이나 중급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 이 학생들이 이제 발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학습자들도 실제로 연습을 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 연습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말하기에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츠로드에서 의사소통 중심 활동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뭐, 의사소통 교수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법만 막 가르치지 말고 실제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말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강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 단어들을 지금 다알 필요는 없지만 의사소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활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적 활동, 유사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써놨습니다. 구조적 활동은 어떤 이렇게 문형 같은 거 알려주고 그걸 문법이랑 이런 거 정확히 적용을 해서 말해보게 하는 거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문법 연습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유사 의사소통 활동은 또 우리가 진짜로 이 주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표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사소통 구조, 한국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인사하고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연습 활동 단계를 거쳐야 학생들이 결국에는 실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어떤 워밍업,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이런 활동 연습을 계속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걸 계속 시킬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교사가 그냥 전달해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 연습이나 반복 연습에 챗봇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세종 한국어 이 책인데요. 새해 계획 말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해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말하기가 나오고 나서 연습해 보시면 정말 조금만 이 파란색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이렇게 문형을 그대로 주고 실제로 이 부분만 바꿔서 연습을 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종한국어뿐만 아니라 많은 책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이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우리 한국어 말하기 수업이라고 해서 자, 오늘은 그냥 계획 말해보세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배운 문법도 사용하고 표현도 사용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느 정도 통제된 말하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자, 말하기 연습을 챗봇으로 우리가 스스로 한국어 교사가 이걸 챗봇을 말하게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그런 대화를 한번 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학교 시설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그래서 저는 도서관 직원입니다. 그림을 클릭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세요. 라고 해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대화를 학생이 넣으면 꼭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실례합니다. 뭐책좀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슷한 말을 해요? 돼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뭐 컴퓨터로 검색해보고 책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원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한 것이 있고 조금씩 변형이 있죠. 그래서 한국어 책에도 보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막 여러 개를 이렇게 놔두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 표현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쓸 텐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 학생들이 이 표현, 저 표현을 사용해 볼수 있는 이런 챗봇을 교사가 만든다는 거예요. 와, 챗봇을 어떻게 만들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코딩을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요. 그냥 잠깐 이제 공부를 해서 금방 만들었습니다. 뭐 며칠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뭐 대화 만들기, 챗봇 대화 만들기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어떤 대화 쌍이라고 하죠. A, B, A, B 서로 대화하는 걸 입력하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음성 인식 기능 한마디로 그냥 꼭 이렇게 챗봇 그 채팅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음성 채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마이크 누르고 그냥 말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나하고 말해줄 한국 사람이 없는데 이 챗봇을 사용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선생님하고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 학생이 요 말을 했을 때 이런 대답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대답도 나올 수 있고 이걸 미리 챗봇에 입력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그중에 어떤 표현을 골라서 써도 다양한 답이 랜덤으로 막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이렇게도 연습해 보고 저렇게도 연습해 보고
그리고 또 숫자나 요일, 시간, 뭐 책을 5권 빌리고 싶은데요? 4권 빌리고 싶은데요? 뭐 며칠까지 반납하세요? 이런 거 바꿔도 다 자동으로 그 정도는 인식을 해줍니다. AI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이 교사가 입력해 놓은 것과 좀 다르게 말해도 거기에 교사가 쓴 글씨랑 조금 달라져도 문맥을 이해를 합니다. AI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인공지능은 어색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틀리게 말하면 이걸 저절로 자동으로 막 수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말을 잘못한 거를 글씨로 딱 봐야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막 수정이 되면 내가 잘해서 그게 넘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가 그러면 자동으로 변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뭐 이거는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직접 막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말하기 연습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AI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하기로 이어가서 조금 고급 학습자들을 만나면 4급 이상부터는 이제 발표, 토론 등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급 학습자들의 발표나 토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그냥 다 숙제로 내죠. 뭐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다음 주에 발표해야 되니까 토론해야 되니까 꼭그다 주제를 조사해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학습자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또 번역기 돌리고 뭐챗 GPT한테 막 물어보다가 검색도 어렵고 그걸 다 이제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다 가능하니까 교사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발표나 토론을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학생의 몫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은 이 학생들이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아까 그 수업 모형에서 볼 스타스에서 보여드렸듯이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배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AI 활용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넣어야 질문이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주제를 배우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그리고 그러면 이 나온 답은 도대체 어떻게 볼 건가인데요. 제가 이 고급 학습자들의 발표 및 이제 토론 수업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수업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발표나 토론에 필요한 이제 내용을 처음에는 이제 좀 얘기를 해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후를 인공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거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 얘기해주고 교사가 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이런 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될까? 키워드는 뭘까를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습자들은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어떤 검색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라 교사에게 거기 검색을 할때 사용한 질문하고 답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성형 AI에서 얻은 정보가 옳은지 스스로 검증을 꼭 반드시 다른 곳에서 믿을 만한 곳에서 검증을 해보고 다시 찾아보고 그럼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떤 발표문이나 토론문을 완성해서 제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실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건데요. 이 학생 얼굴이 잘안 보여서 그냥 제가 가리지 않고 가져왔는데요. 이 제목을 이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를 학생 그대로 쓰고, 인공적으로 이제 기후를 막 변화시켜서 인공 비도 내리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토론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기성을 조절할 필요할까? 뭐 장점을 간단히 말로 써. 여기 보시면 문법이 틀렸어요. 조절할 필요할까? 이런 데에 장점을. 근데 이제 이 챗GPT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점들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찬성의 입장에 설지 반대 입장에 설지를 스스로 검색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했어요. 수자원도 관리하고 뭐 에너지도 관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을 얻었으면 오 신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막 토론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친구인데요. 앞에는 이제 러시아 친구였고 지금 이제 중국인 친구인데요. 실제 이런 예시가 있는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최악의 가뭄에 사용한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캡처해서 이제 과제로 낸 거죠. 난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기상 조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문을 완성해 나갔고 발표에서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또 토론에서는 이제 그런 반대 입장에서 단점을 말해봤을 하면 미리 그 반박해서 들어올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기였다면 쓰기에서도 또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습자 쓰기 과제에 나타난 어떤 철자나 문법, 오류 교정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교사는 사실은 정말 좀 잘하는 학생들이 쓴 글을 보면 괜찮은데 그 교사가 딱 봤을 때 너무너무 문법이랑 이런 지금 내용을 가르쳐 줄수 없을 정도로 문법이랑 표현이 많이 틀린 것이 있고 거기다 빨갛게 이제 그거 고치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성형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교사는 내용 피드백, 글의 구조, 뭐 이런 표현이 더 좋다.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해서 피드백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학습자가 스스로 그러면 그 생성형 AI와 교사가 검증한 글을 보고 수정한 글을 보고 자기가 원래 쓴 글을 보고 그걸 서로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는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게 학습자 글입니다. 왼쪽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챗GPT에 넣었을 때 나는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교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교사가 다막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교사는 이제 챗GPT에 넣어서 돌린 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이제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교사가 두번볼 필요도 없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아직은 이제 제가 한번더 봤습니다. 혹시 또 이제 오류가 있는데 못 잡아낸 부분이라든지. 근데 사실 이 정도 양에서 세 군데를 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교정, 이 수정의 정확성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이제 베트남 학생이었는데, 너 스스로 이제 다른 표현이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틀린 부분을 찾아내면 교사가 막 빽빽하게 써주면 막 읽기도 힘들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사실 그렇게 해줘도 안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보므로써 뭐 어떤 우리가 이론에서 얘기하는 입력 강화, 알아차리기 가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교사의 노고는 줄어드는데 학습 효과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형식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할 때는 먼저 문법이나 어색한 표현, 철자만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은 고치지 마라. 그런 다음에 교사가 이제 한번 보고 학습자한테 조금 전처럼 한번 스스로 봐라, 내용을 점검해 봐라라고 얘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교사가 내용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요. 또 학습자 스스로 혼자서 뭐 토픽 시험 같은 거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교사가 너무 뭐 사실은 뭐 어디 학부 수업이나 이런 데막 50명씩 되는 쓰기 수업도 있거든요. 교사가 한명한명 해주지 못할 때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점검까지도 스스로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게 형식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법 철자 오류 같은 걸 틀린 걸 이거 학생한테 한번 스스로 챗GPT에 넣어서도 해보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봐주고 했는데요. 이 챗GPT 쓰기를 할때좀 단점이 처음부터 여기가 있다, 문제이다 이렇게 잘그 쓰기체로 잘 써주지 않고 그걸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습자들한테 미리 다 알려주고 이런 걸 감안하고 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학생은 혼자서 이제 자기가 쓴글 밑에 한 단락씩 챗GPT 내용 해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해서 빨갛게 이렇게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인 피드백을 교사가 주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지금 공유가 제가 되지 않고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학습자가 이제 여기 자기가 쓴 글이 있고요. 그리고 챗GPT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단락씩 가져와서 챗GPT가 이렇게 고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한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요 이렇게 하는 이제 뭐 문법이나 철자 틀린 이런 거 수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하나 저희가 또할수 있는 작업은 내용적 피드백인데 사실 내용 피드백은 교사가 주는 게 좋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학생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내용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내용에 대해서 어색한 걸 받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면 되는지 이 프롬프트, 이 질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마음대로 생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토픽 쓰기 시험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기 평가에서 보고 있는 것, 중심 내용을 잘 했는지, 뭐, 각 단락에 뭐, 어떤 근거가 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만들어서, 학생 스스로 이걸 해보도록 이 작업을 한 학기 동안 반복했더니 나중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기 스스로 이제 막 검증하고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이 수업은 이제 컴퓨터실에서 진행이 됐었고 여기 보시면 주제가 뭔것 같아? 자기가 쓴 글을 제일 앞에 주고 이 글을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주제가 무엇인 것 같아? 그럼 네가 한번 요약해봐. 그래서 요약을 내가 생각한 대로 잘하면 나는 글을 잘쓴 거잖아요. 그리고 각 단락 중심 내용을 말해봐.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생각하기에 좀 여기 서론이 좀 나는 별로다. 그럼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이 괜찮은지 한번 봐줘. 뭐 이런 식으로 내용 피드백을 볼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저는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너는 어떻게 쓸것 같아? 이 주제로 이런 글을. 그러면 이제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도 좀 다른 방법으로 글을 쓸수 있구나. 어떤 예시 글 같은 것까지 생성해 내도록 함으로써 제가 쓰기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은 읽기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토픽 시험에도 읽기 영역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읽기를 하게 되면 주로 그냥 뭐 어휘 알려주고 문법 짚어주고 내용 뭐 단락 중심 내용 말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읽기 책에 보면은 설명의 글, 주장의 글, 뭐 광고, 묘사, 편지 정말 여러 가지 장르의 글들이 있고 그 교재마다 글들이 다 다른데 그 글들을 교사가 이 글이 정답이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 설명의 글이면 설명하는 설명문이면 좀이 주제로 다른 글들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확장형 읽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장르에 맞는 글들을 이 주제로 보여주고 좀 학생들한테 이렇게도 쓸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거 너도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 이렇게 읽기 쓰기를 연관시켜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 교사가 이거를 읽기 그러면 설명의 글을 계속 집에서 혼자서 막 다섯 개씩 써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뭐 이거는 이제 학습자 수업 시간에 다룰 게 아니라 학습자들한테 그냥 보조 자료처럼 줄 건데,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챗GPT를 활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은 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질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한국어 선생님이야. 그럼 뭐 보통은 이 말만 하면 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너는 지금 몇급 정도의 외국인 학생에게 뭐에 대한 어떤 장르의 글을 써줘. 그리고 단락은 몇개 정도로 만들어줘. 그래서 사실은 이 토픽 준비를 읽기나 쓰기, 토픽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이렇게 글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길래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아저딱세 단락으로 다시 해라 라고 했더니 깔끔한 세 단락의 글을 이제 만들어 줬는데요. 세 가지 방법을 써서 근데 제가 보니까 뭐 4급에 맞는데
학생들이 치나 뭐 이렇게 너무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사급 학생들이라고 진짜 사급을 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더 쉽게 써봐라. 그러니까 수준을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급의 조절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자 여기 이 보이는 부분만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쉬워졌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근데 전기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수준의 조절을도 챗GPT에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급의 글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는 너는 뭐 지금부터 한국어 선생님인데 한국어를 배운 지뭐 얼마 안 되는 학생이다라든지 그런 설정을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이런 활동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자료 제작에서 이제 듣기 부분인데요. 이제 수업에 사용할 어떤 듣기 자료나 또 우리가 평가를 할때 소위 말하는 듣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 대본을 쓰죠. 듣기 시험에 필요한 대본을 쓰고 보통은 선생님들이 조용한 데서 녹음을 하죠. 아니면 줌에서 녹음하고 그거 막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각 기관에 가보면 남자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성별이나 이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대가 조금 어린애 목소리나 이런 거좀난 해보고 싶은데 문제에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지방에 계신 우리 한국어 선생님들은 방언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수업은 방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이게 듣기까지 이렇게 사투리로 녹음하기엔 좀 그렇다 이럴 때도 있고 또 요즘에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원어민 교사분들의 경우 지금 아마 우리 세종사이버대학에도 비원어민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선생님들도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우리가 또이 발음 부분에서는 듣기 녹음을 내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이 듣기 자료 제작에도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그 생성형 AI 했던 것이 이제 클로바 X인데요. 그거 말고 이제 클로바 더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하는 문장을 입력만 하면 생생한 AI 더빙이 뚝딱 이러고 되어 있고, 일단 돈을 내면 좀더 많은 연령대에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무료기 때문에 아라, 뭐 민상, 다인, 하준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게 굉장히 얼마나 간단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와서, 네, 실제로, 네, 제가 소리를 좀, 네, 실제로 들어와서 제가 아까 그 세종한국어 책에 있던 문장이에요. 올해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 여자가 하도록.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자, 이 여자는 성인 여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민상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많지만 우선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이거 플러스 눌러서 계속 문장 입력하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밑에 이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이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뭐이 사람의 막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속도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 뭐 특수효과도 이렇게 뭐 에코 무전기 전화 로봇 이렇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끄듬 처리, 길이, 뭐 볼륨 조절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말 텍스트만 입력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친 이렇게 타이핑한 게 다거든요. 들어보시면 올해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운동을 하려고 해요. 좀 민상 씨가 너무 AI 같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해주는 걸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긴 것을 무료로 이렇게 쉽게 생성을 할수 있고, 또 여기 다운로드 하시면 파일로 쉽게, 금방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 사용할 듣기 자료 아니면 듣기 시험에 정말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좀 넘어가시면, 문법 교수에도 좀 활용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그 목표 문법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어주다 문법을 배울 건데 그 문법을 가르쳐 주고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들어오시면 한국어 교육 실습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는 그
이은경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과 함께 수업이 있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는데, 계속 이제 이 문법의 의미를 막 알려준다든지, 그거는 이제 교사가 보는 문법 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학생들한테 파워포인트로 딱이 문법은 무슨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예문을 제시를 하는 게 좋은데요. 예문을 많이 보여주면,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많이 보여주면, 이 문법의 의미가 이럴 때 사용이 되는구나. 실제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문법 시간이지만, 바로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의사소통 교수법 안에서의 문법 교육이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면 이 예시 대화를 교사가 생각해내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고 막 생각도 안 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주다를 사용해서 이건 이제 대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두 번만 해라. 이건데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영어를 한번 써봤고요. 다섯 개를 만들어라. 순식간에 다섯 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란 부분은 이게 화용적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저기 문좀 닫아줄래? 응, 내가 닫아줄게. 그리고 숙제 도와줄 수 있어? 이것도 뭐 숙제 좀 도와줘 하는 것보다 사실 더 공손한 표현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어 그 부교재를 혼자 머릿속에서 만들 때, 물론이지, 뭐가 어려워, 뭐 이런 말을 한 적, 그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표현들도 수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공부해서 이 AI가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쓰는구나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아워주다를 써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이제, 이 부탁을 할 때, 뭐뭐 좀 해주세요, 해줘. 이런 거보다는 해줄래? 이런 식으로 의문으로 다 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질문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똑같이 제가 막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안 들면, 즉, 이건 챗GPT인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해보고, 또 챗GPT한테도 더 만들어봐. 하면 또쫙 만드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선택해서 쉽게, 그리고 굉장히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예문들을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이제 생성형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림과 사진 자료 제작도 가능해졌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히 초급일수록 처음에 이제 아까 그 문법 같은 거 해줄 때 어떤 대화 상황 같은 거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휘 같은 거이 뜻을 말해줄 때 우리 바다, 그럼 바다 그림 보여주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그림 사진 자료를 찾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공개 특강 이렇게 되면 그런 자료를 함부로 막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실컷 찾았는데 거기 보면 그 그림을 이나 사진을 찍은 사람의 그 마크가 중간에 딱 박혀 있어서, 아, 이거 수업 자료로 가져가긴 좀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이 원본 그림을 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누가 블로그에, 나 친구랑 조깅했다 이러면서 자기 사생활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블로그 남의 사생활을 남의 얼굴이 있는 걸 가져와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이 딥러닝을 적용한 어떤 지금 사용한 거는 딥 드림 제너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진을 주면 이런 사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싹 바뀌었는데 상황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기술은 이제 이 AI는 그림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 처음에 준 그림을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장소는 뭐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이걸 분석을 해서 유사한 그림을 순식간에 세상에 없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실 이거 소개해 드리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처음에 비빔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비빔밥에 있는 재료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서 이게 한국어로 비빔밥이라고 글자도 넣는데도 인식을 잘 못해서 이제 약간 가래떡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 음식 하면 떡볶이가 나오니까 비빔밥 안에 가래떡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중엔 또 한국의 결혼식, 전통 결혼식, 이게 문화적인 부분을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조금, 슬프게도 중국의 전통 혼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해봐도 그거는 중국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인식을 할때 전통 혼례 약간 이런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이거 막 중국 결혼식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발전 중이지만 이런 게 있다,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장 뭐한몇 개월만 지나도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그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영상 자료에 음성을 입히는 건데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이버 더빙에다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글자를 치고 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딱 사진을 주고 이 상황에서 말해보는 걸뭐 들어보게 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수업 자료로도 쓸수 있고 좀더 나아가서는 이런 영상을 주고 음소거를 하고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말을 해봐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건안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주고 말해보게 하고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하고 내가 녹음한 거를 그러니까 AI가 녹음한 거, 내가 텍스트로 녹음한 거를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를 보시면 저는 이제 그 드라마 영상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 넣지 못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사진만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앉아 있고 또 전화도 또 하는 건데요. 조금 어설프게 이제 해봤는데 보시면. 주말에는 이사 준비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말엔 시간 어떠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지금 준비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라고 하고 나서 너무 빨리 뭐 다음 주말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을 좀 떼야겠다. 그럼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옮기시면 조금 이따가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는 음성만 하지 않고 좀 우리 학생들한테 재밌게 해줘야지. 뭐 아니면은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을 좀 영상이랑 같이 보여줘야지 할때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 AI를 지금 활용을 하는 걸 봤는데 항상 이제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틀리거나 아니면 왜곡된 걸 수도 있다.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걸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요즘에 한참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AI에서 나온 어떤 것들을 막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특히나 우리는 직업상 이 외국인 학습자, 다국적 학습자를 만나기 때문에 어떤 인종 문제, 성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 편견 이런 것이 들어간 어떤 사진 자료나 텍스트 자료를 생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 교사에 한번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냥 AI는 그 기술력으로 수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생성해 주지만 이것들을 걸러내고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하고 또 이게 우리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선정하는 것은 우리 그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비판적 정보 평가 역량, 즉 정보의 뭐 요즘에 가짜 뉴스 이런 게 이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리 생성된 정보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하신다면 보다 재미있고 보다 쉽게 수업 준비에도 활용을 하시고 또 수업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네,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